이번에 이례적으로 내가 많은 여행을 한것 중에 즉흥적으로 우리가 이 여행의 컨셉을 짜고 계획 없이 왔던 거잖아. 짜여지지 않은 각본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유의미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렵긴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재밌었다. 보여주고 싶은 뭐 숨겨진 스팟들이나 더 자연적인 요소들, 그다음에 먹방도 조금 더 로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다 보니 대만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나. 확실히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이 왔을 때는 아,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이 여행 콘텐츠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진실 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그 영역이 가장 또그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대만의 날씨는 당연히 뭐 동남아에 좀 가까운데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덥진 않았다. 그리고 4월? 대만 4월 여행하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 들기 좋은 그런 기분이었죠. 우리 이번 여행하면서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. 히치하이킹, 아니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음식점 앞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석현이 형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술 좋아한다고 하니까 술도 한잔 얻어먹고, 그런 약간 조금 더그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지 않았나. 저희 팀 내에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는 사람이 한분 계시는데 바로 박석현 작가님. 이제 대만이라는 여행지가 중국어를 몰라도 여행은 할수 있어요. 정말 대만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중국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어가 또 능통하신 또 우리 석현 작가님이 옆에 있어서 아주 든든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중국어를 짧게 배웠거든요. 매쉬핀 카페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뭐 커피 셔틀 담당이었습니다. 그 트레일을 보러 갔고, 이게 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고, 제일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대자연, 웅장하게 이제 바다랑 걸쳐져 있는 것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. 우리가 어저께 갔던 그곳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그 광경을 봤었을 때는, 우리 팀이 딱 뭔가 이런 색깔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했었어. 코인가 저 멀리 뛰어가고, 또 드론도 찍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, 나는 거기가 제일 좋았던 신인 것 같아, 개인적으로. 내 옆에 장비를 아주 잘 다루시는 팀원들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이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아마 팀원들이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누군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재밌게 놀다 왔네로 그칠 수 있지만, 제가 보여지는 영상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분명히 다르구나,
거를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대만은 이렇게 여행해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. 또 좋은 카메라를 들고 도시 골목부터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진짜 즐거웠습니다.